다음은 상월 운각 대조사님의 법어를 종의 의장 김세원 스님께서 봉독하겠습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 법어 실상은 무상이고 요법은 무생이며 연화는 무염이다. 무상으로 체를 삼고 무생에 안주하여 위엄으로 생활하면 그것이 곧 무상보리요 무예해탈이며 무한생명의 자체구현이다. 일심이 상청정하면 처처의 연화계니라. 다음은 헌양 헌화가 있겠습니다. 먼저 원로원장 주정산 스님, 김도산 스님, 김동명 스님, 용월산 스님, 김도원 스님께서 헌양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원장 박덕수 스님, 종의회 의장 김세훈 스님, 감사원장 조진덕 스님의 헌양 헌화가 있겠습니다. 종단 비구 비구니 스님, 거사부정께서는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종단 대표자께서 헌양 헌화를 하겠습니다. 금일 행사는 내빈 소개를 따로 하지 않고 헌양 헌화 시 호명해 드리는 내빈들의 명단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님, 관음종 총무원장 범명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님,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사무총장 도각 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해각 스님, 진각종 포교부장 법공 정사님, 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대승종 총무원장 일봉 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법광 스님, 미륵종 총무원장 고봉 스님, 연불종 총무원장 원강 스님, 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스님, 법륜종 총무원장 보성 스님, 정토종 총무원장 해선 스님, 진원종 총무원장 해천 스님, 부리종 총무원장 도원 스님, 일붕 성계종 총무부원장 도허 스님, 법화종 재무부장 헌봉 스님, 진여원 정경 국원께서 헌양 헌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종의회 의원의 헌양 헌화가 있겠습니다. 황세열 종의회 부의장, 최병렬 부장 의원님, 김장옥 의원님, 정찬영 의원님, 이문소 의원님, 이청경 의원님, 윤상태 의원님, 민광기 의원님, 손인규 의원님, 김수호 의원님, 김형구 의원님, 임흥호 의원님께서 헌양 헌화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헌양 헌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문사 김복용 회장님, 서울 성룡사 김전준섭 회장님, 부산 상광사 이경훈 회장님, 대구 대성사 조현대 회장님, 대전 광수사 이인범 회장님, 울산 정광사 권상록 회장님, 수원 용광사 전병숙 회장님, 춘천 사문사 전대희 회장님, 천안 만수사 김봉식 회장님, 포항 황해사 홍재권 회장님, 안동 해동사 이정수 회장님, 진주 월경사 박현호 회장님, 김해 해성사 김성우 회장님, 호명되신 분은 앞으로 나오시고 참의원님들과 모든 신도님들은 자리에 일어나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천태조행 상월운각 대조 무성의 상월운각 대조 무성의 상월운각 대조 이상으로 헌양 및 헌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원장 박덕수 스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추모사, 우리는 오늘 대한불교 천태종의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열반 49주기를 맞이하여 일생 동안 몸소 수행전법으로 보여주신 생애와 행적을 기리며 대보패를 봉양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혼란한 세상에 몸을 낮추신 거룩한 뜻을 새겨 영원한 스승의 법신을 그리워하고 큰 가르침을 배워서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엄숙한 법석을 증명해 주시는 종정야님께 정례를 올렸고 동참해 주신 대덕스님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천태불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 증언과 중생구제의 원을 따라 이 땅에 출현하신 대조사님께서는 시대와 중생의 모습을 살펴 구군의 융성과 역사의 발전을 위해 전법교화에 매진해 오셨습니다.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서원은 소백산 연화성지에서 총본산 구인사의 계산과 천태종 중창을 통해 두루 세상을 밝히는 일승요법의 광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서원을 받들어 대승의 걸림없는 자비행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대조사님께서 천명하신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3대 지표를 실천하며 구경성불을 성취하도록 정진해 갑시다. 부처님의 정법과 법력으로 일대사 인연을 성취하는 길에 더욱 가까워진 은덕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이 법석의 인연이 귀하고 지중하여 모두가 해탈지견의 인연을 맺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성불합시다. 이어서 내빈의 주도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이시며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진호 스님의 주도사를 종단협의회 차석 부회장이며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님께서 대독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 49주기 추모사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이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대신하여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모사 실록이 무성한 좋은 계절 천태중의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열반 40주기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과 더불어 추모합니다. 오늘의 대법회를 주관하시는 김도용 종정스님과 박득수 총무원장 스님 이하 천태중의 사부 대중에게도 추모의 마음을 전하며 대조사님의 큰 가르침이 더욱 널리 전해져서 대승불교의 장만서원이 구현되기를 기원합니다. 상월론각 대조사께서는 구군이 상실된 암울한 시기에 각고 정진으로 구원실성의 정법을 체득하시고 구제중생의 큰 원력으로 민중 속에서 전법교화에 전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현대에 맞는 천태종의 종지와 종통을 펼치시어 대한불교 천태종을 중창하신 것은 한국불교의 현대사에 빛나는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지표로 하는 천태종은 우리 사회의 문화 향상과 복지 저변의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대조사님의 큰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천태종도들의 지극한 노력이며 구군융창을 향한 끝없는 서원이라 하겠습니다. 불교는 고난의 시대마다 중생의 고통을 환희로 바꾸는 가르침을 펼쳐왔고 항상 중생의 복덕을 길러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벗어나 새로운 활기를 찾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묘약이 될 것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국내의 유력 불교종단의 화합과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불사를 펼치고 있으며 천태종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있음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열반 49주기를 기념하는 이 법석이 일성묘법의 가르침을
더욱 널리 전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동참하신 모든 분의 이고 등락과 해탈 직연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15일 한국불교종단 희비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대독.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장관님의 추도사를 김대현 종무실장님이 대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열반 제49주기를 기리는 기념 대법회에 깊은 추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며 큰 가르침을 펼치고 계시는 종정 김도용 큰스님과 박덕수 총무원장님을 비롯한 대덕스님들, 천태종 불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조사님의 원력은 새 시대, 새 불교를 향한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대조사님께서는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와 6.25라는 시대적 고난 속에서도 각고의 정진으로 천태종을 일으키셨습니다. 불법의 근본 가르침이 경문을 알고 이해하는 데 있지 않으며 자성을 밝히는 것임을 깨닫고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라는 3대 지표를 설정하고 실천을 강조하신 대조사님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천태종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 면면이 흐르는 불교의 가르침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발전을 주도해 왔듯이 앞으로도 불교계가 세계 인류 문화 매력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상월 원각 대조사님 열반 49주기를 추념하며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내빈과 불자 여러분께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67년 6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김대현이 대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님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웅 종정 예하님, 박덕수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여러 대덕 스님과 불자 여러분, 오늘 중생구제의 대도량인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에서 대한불교 천태종 중창조이신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거룩하신 유언을 받드는 제 49주기 열반대제 봉행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164만 도민과 함께 삼가 대조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께서는 무상, 무생, 무념으로 마음을 청정하게 가꾸고 그래야 연화계가 열린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는 청정한 마음, 청정한 마음을 가진 도민들이 사는 곳으로 만들어서 충청북도야말로 연화계를 만들어 봐야겠다 하는 그 결심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구인의 계단을 올라오신 여러분 함께 연화계를 만들고 충청북도를 발전하는 일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호령과 대조사님의 위덕을 기리는 열반송을 천태합창단의 합창으로 부르겠습니다. 곡목은 열반의 노래, 묘법 연화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모두의 소원을 담고 대한민국의 국태민안과 세계의 평화, 종단의 발전을 기원하는 관음정전이 있겠습니다. 나무 보문시연하랴 공침대자 대비 관세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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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멸업 장기나노 오 마루 늦게 사바 구족 심통령 강수지방 시방제국 더무잘 무련신 월신 구명 사부 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께 사홍서원을 하겠습니다.